152페이지고요. 네, 제8절 개발 행위 허가 제도, 개발 허가 제도를 진도 준비하면 됩니다. 152페이지예요. 네.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 개발 행위 허가 제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기본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개요 이해를 전제로 강의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뭐죠라고 물으면은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는 거잖아.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게 되는지, 허가를 받아야 할 개발행위가 무엇인지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관할 시청군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허가받은 개발행위가 끝나면 준공사를 받게 됩니다. 준공사를 받기까지 그 개발행위의 절차, 개발행위의 절차. 자, 이런 순서로 강의를 준비하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개요를 설명드릴 텐데, 이런 교재에다가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스타일대로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 설명을 올려뒀습니다. 올려뒀기 때문에 진짜 필기 필요 없죠. 그냥 앞에 강의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듣고 교재 같이 한번 읽어봐도 괜찮고. 참 보실래요? 여러분, 개발 행위 허가 제도에서 개발 행위가 무엇일까? 개발이 뭐죠? 공법에 계속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개발 버전은 뭐, 개발 버전에서 나오거든. 개발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개발을 추상적인, 국어적인 의미로 하지 말고요. 이제 공법이 실무니까, 이제 개발은 곧 건축으로 하시면 돼요. 강남 개발했다 그러잖아. 그죠? 강북 대신에 이제 강남을 대체 도시로 신도시로 개발한 거잖아. 강남이 개발됐다는 것은 이 모래 땅을 밀어서 택지나 상업 용지를 조성해서 업무용지 빌딩도 지었고 상가도 지었고 아파트 지었다는 거죠. 건축이죠, 건축.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전부 개발로 보면 되는 거잖아. 자, 이런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국토 개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러잖아. 사업을 결정하는 계획은 기본 계획입니까? 관리 계획입니까?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고 세 가지 사업이 있는 거죠. 국토기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중앙경정비법상 정비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그래요. 이게 시험 문제였다니까? 2018년 작년에 공법 문제 유형 A형 1번이 이거 문제였다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은 방금 세 가지를 고르면 답이었죠. 가장 기본적인 것도 나온다는 거죠. 뭐. 다 어려운 게 아니고. 좀 바쁘지만 여러분 교재 22페이지 옵니다. 22페이지로 오세요. 22페이지 맞는지 모르겠다. 23페이지 있구나. 23페이지 오세요. 죄송해요. 페이지를 정확하게 못 외웠어. 23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교재 23페이지 오시면은 오른쪽 제일 위에 조금 전에 공부했던 도시군 계획실 사업이 있고요. 별표 해놓고 밑에 도시군 계획 사업은 별표하시고 작년에 나온 거죠. 작년에. 자, 국토기획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데, 국토기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는 무슨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요. 도시개발법상 신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도시 및 중앙경비법상 정비 사업. 이렇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좀 외워야 되는데. 그세 가지 공통점이 뭐죠? 전부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된 사업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라고. 자, 여러분 교재 152페이지로 다시 오십시오. 152페이지 오세요.
교재 152페이지를 펼쳐두시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도시군 계획사업, 즉 도시군 관리국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된 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해서 여기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이때 개발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개발이잖아.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개발이니까 공적개발입니까? 사적개발입니까? 공적개발이지. 이렇게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공적개발은 난개발과 국토 파괴를 크게 합니까?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계획적개발은 난개발을 최소화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개발의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면 되잖아. 앞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관한 공적 개발은 개발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허가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무슨 비자죠? 안일 비자잖아.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이잖아. 이것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아니한 개발이기 때문에 공적개발입니까? 사적개발입니까? 사적개발이죠. 그러면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아니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 땅을 형질을 변경하거나 하면은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의 사적인 개발은 관할 시청 군청에서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을 개발행위허가제도로 합니다. 어디서 가봤죠? 시청군청. 아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미집행에 지목이 되지면 시청군청에 매도 청구한다고 그랬죠? 국토계획법상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매도 청구는 어디 하죠? 시청군청. 앞으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을 토지 소유자가 할 때는 어디에 허가받죠? 시청군청. 개발이 허가는 시청군청에서 받는 게 상식으로 그냥 하자고. 이걸 허가권자를 쪽지해서 여버리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오려면 진짜 한 700개 되거든요. 어떻게 오냐고. 개발이 가는 시청군청에서 받고요. 매도청구도 시청군청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허가권자는 서울에서는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여러분의 고객이 사적인 방법으로 토지 개발하려면 서울시청에 가서 개발이 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허가증에 누구 도장 찍어요? 강남구청장입니까? 서울시장입니까? 서울시장. 그러니까 시청이니까 관할 시장들이 전부 허가권자 되는 거고, 군지역은 관할 군수가 허가권자 되는 거고, 뭐 이럴 거 없잖아. 이걸 개발허가는 시청군청. 여기까지가 개발허가제도죠. 이거 몇 번만 연습해 달라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적지 말고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개발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공적개발과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개발이 있는데,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개발을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받게 하는 것. 이게 뭐죠? 개발행위허가. 연습을 좀 하셔야 되죠. 그대로 교재에 적었다니까. 한번 보세요. 교재에 와보세요. 저 위에 의의를 보세요.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공적개발과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개발이 있다. 그때 개발의 허가란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개발을 시청군청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 설명한 내용 그대로 적어놨잖아. 맞죠? 이 개발허가 제도입니다. 그들 연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제가 개발허가 제도가 뭐죠라고 물으면은 책 보지 않고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말할 수 있도록 연습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을까요? 허가 대상.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허가 대상부터. 자, 이 제도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네. 개발행위 가운데서 어떤 개발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그 허가 대상.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되죠. 교재 박스 안에 들어오세요.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네. 건축물의 건축. 건 첫 글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건축물의 건축. 첫 글자. 건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2번이 뭐죠? 공작물의 설치. 첫 글자. 공 동그라미 하십시오.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 토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3번 토지 용질 변경 토. 네 번째는 토석의 채취 토 동그라미. 토지의 분할 토 동그라미. 여기까지 외우면은 건공 토토토 다 외웠죠.
건공 토토토 토가 색이니까 토토토. 그리고 6번은 자 밑줄 잘 끄셔야 됩니다. 6번은 뒤에 줄 끄십시오.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 줄 끄십시오.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 밑줄 끄시면은 첫 글자 녹지적 녹 동그라미 하시고 관리적 관 동그라미 하시고 자연환경 보존적 자 동그라미 하시고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는 토지에 몇 월 1월 1월 할 때 1 동그라미 하시고 1월 이상 물건을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쌓아놓은 행위 쌓아놓은 행위를 적으십시오. 밑줄 그으십시오. 쌓아놓는 행위를 밑줄 그으시고 적으십시오. 이걸 적치행위라고 적으십시오. 적치 쌓을 적자 적치하는 행위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적치행위라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쌓아놓은 행위 적치행위죠. 적치행위라고 적어놓고 적 첫 글자 적 동그라미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토교급성 개발이 허가 대상 자 여섯 개를 이렇게 봅니다. 건공 토토토 녹관자 일적 녹관자 일적 다 외웠네. 건공 토토토 녹관자 일적 그렇게 오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한 10년은 전까지는 간혹 제목만 외우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운 좋게 나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외워서 한 문제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을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시작합니다. 자, 1번에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이 무엇인지 적어뒀을 거예요. 자, 교재 보십시오. 자, 1번에 건축물의 건축이라 하면, 자, 밑줄 것도 괜찮아요. 건축법에 따른, 맞습니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죠.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건축물의 건축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죠. 그러면은 설명을 다시 들어봅니다. 다시 설명 들어주시고요. 집중. 집중 저를 보십시오. 이런 얘기잖아. 앞으로 여러분의 고객이 건축업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말이야. 여러분의 고객이 건축업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시공 서울시 도시공 계획사업에서 그 행위를 하면 허가 안 받아도 돼. 맞잖아. 그런데 여러분의 고객이 건축업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공 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개발을 한다면은 관할 시청 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개발의 허가 제도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보니까 넓게 봅니까? 좁게 봅니까? 넓게. 그러니까 개요 따로 허가 대상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넓게 볼 수 있어요. 완전한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고개를 많이 들고 많이 봐야 돼요. 이해할 때까지는. 그리고 나중에 소소한 것은 나중에 와도 늦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자, 공작물의 설치가 무슨 말일까요? 공작물. 여러분,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통점이 있죠.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통점은 둘 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인공적으로 설치됩니까?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됩니다. 그 중에서 지붕이 존재하면은 건축물, 지붕이 없으면은 공작물,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가운데서 지붕이 존재하면 건축물이에요. 지붕이 없는 것은 공작물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붕이 있어요. 하늘이 안 보이죠? 그러면 이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때 공작물 설치를 하면 이런 얘기죠. 인공을 가여 제작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밑줄 그십시오. 인공을 가여. 인공을 가여 제작된 시설물의 설치를 공작물 설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세요? 잠깐만 또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의 고객이 자기 땅에다가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설치하면 서울시청에 가서 개발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 그 개발허가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한다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인공을 가하여 자기 땅에 이런 공작물 설치 행위를 하면은 개발 허가 대상이 된다는 거죠.